오늘의 마지막 그래프는 오 도자기입니다. 이게 도자기예요? 뽀얀 빛깔의 백자죠? 근데 저 지금 진품명품 진행하면서 요렇게 생긴 백자 처음 봅니다. 지금 처음 봤어요. 몇 년 하셨죠? 저 지금 5, 6년 됐죠, 제가. 와, 5, 6년 만에. 예. 와. 저는 시청자로서 처음 봐요. 저도 한 30년 시청자. 잠깐만요. 네? 네? 제가 어릴 때 네. 저희 집에서 전통 주점을 했었는데 네. 그때 죽통지에 담던 통이. 술병 같기도 하네요. 저는 술병 같은데요. 겉에 보니까 네. 대나무 문양이 있고 네. 병 자체도 네. 대나무 모양이고. 네. 아 그래요? 보니까 먹이겠다는 일념이지. 뭔가 지금 주둥이 부분 이렇게 있고. 네. 혹시나 뭐 바닥에 이상이 있나? 없습니다. 바닥 평평하고요. 화병인가? 씨앗 이렇게 심을 때? 아 씨를 뿌릴 때 농사지을 때. 백자로 안 쓰지. 옛날에 유모들이. 예. 유모들이? 마님이 아기를 이제 젖을 줘야 되는데 마님 젖을 안 주고 유모 젖을 주잖아. 젖병이다 이게. 이게 이렇게 우유통을 이렇게 짜가지고. 유축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유축기라고요? 아니 이렇게 아기가 먹이기 좋게 하는 거에다가 예. 이렇게 해지 않았을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대나무 아니니? 아니 봐봐 마님 도련님 먹이시죠 이렇게 했겠지. 아니면 말고요. 이건 뭘까요? 이 부분은 또 홈이 좀 살짝 들어가 있고. 홈 거봐 홈. 홈이 있고. 홈. 예. 특이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따르는 건데. 이게 뭘까요? 천재지형. 자,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 드리겠습니다. 용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데.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오늘 나온 의뢰품의 용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1번, 네. 유병. 기름을 담는 유병. 2번, 초병. 식초나 이런 걸 담는 초병. 3번, 오. 술을 담는 주병. 4번, 꽃을 꽂는 화병. 화병. 안소미 씨는 화병. 네. 꽃 한 송이 이렇게 탁 꽂아놓으면 멋있을 것 같긴 하네요. 문제가 아주 신경질 나는 문제. 화병 남을까? 화병? 저는 그러면 네. 과거에는 식초가 되게 귀했어요. 귀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초병으로 가겠습니다. 초병 괜찮겠네. 식초가 초가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둥이가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힌트 좀 안 내잖아. 얘네들 지금 세 개씩에 저만 지금 안 하고. 이경희 씨 초병, 안소미 씨 화병, 네. 송준희 씨 1번 유병. 유병. 네. 기름을. 그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식초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끄러. 주둥이가 넓기도 하고 식초는 이게 살짝 이렇게 뿌려주는 건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콸콸콸 나오는데 이 주둥이 부분이 아파서 네. 유병. 네, 저는 유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답을 확인해 보죠.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3번 주병이죠. 뭐라고? 당연하다 생각해가지고. 술병? 아무래도 다 같이 틀리니까 기분 좋네요. 제 얘기에 맞았네요. 이 술병이라고요? 전통 주점에 가면 대나무 술, 죽통주 담아주잖아요.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너무하네.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술을 담는 주병.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의뢰품은 술이나 물, 약재 등의 액체를 담아서 사용을 한 건데 이런 조작기는 병 또는 주병이라고 하는데 의뢰품은 다른 것을 볼따 만든 상형 도자기인데 몸체를 깎고 다듬어서 대나무처럼 만든 뒤 주구를 따로 붙여서 조형미가 돋보이게 제작한 도자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의원님 주병하면 우리가 좀 둥글스름하고 주둥이가 긴 그런 병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이죠. 근데 굳이 이렇게 대나무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저건 문양을 최소화했어요. 예? 거기다가 형태 자체의 상징성을 아주 돋보이게 하려고 저런 상형 자기를 만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나온 의뢰품은 대나무 전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대나무 잎, 거기 밑에 보면 대나무 잎을 양각기법으로 나오게 이렇게 양각기법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이외의 장식은 아주 과감하게 아주 없애버린 거예요. 생략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위원님 대나무가 상징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을 텐데 어떤 걸 의미합니까? 물론 대나무는 사실 매화, 난초, 뭐 국화와 함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사군자에 포함되죠. 네. 예, 그래서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곧게 자라는 대나무의 특징 때문에 아주 청렴하고 사실 올곧은 군자와 충신에 비유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징 때문에 특히 도자기나 민속품의 문양들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상태가 지금 너무 깨끗하죠. 맞아요. 네. 빛깔이 그냥 뭐 이제 최근 작품이라고 해도 예. 믿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네. 이거요? 네. 그쪽에서 얘기하셔야지. 저요? 네, 우리는 잘 몰라요.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보시기에 느낌이 어떠신지. 100년 안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소리야. 뭐 100년 넘었을 조선백자인데 300년은 넘었죠. 아, 300년 그래도 백자기 때문에. 백자기 때문에. 최소 300년은 됐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맞는 백자는 조선시대 아니겠어요? 조선시대가 뭐가요? 200년 전도 조선시대 아니었나요? 아 그랬나요?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이 정도의 이렇게 뭐랄까 멋있는 걸 하려면 뒤 후반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후기는 안 된 게 힘들 때는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선 초기나 중기 정도면 한 생각보다 300. 오래됐을 것이다. 네, 오래됐을 것 같아요. 위원님 제작 연대는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네. 이 당시에는 청나라에서 도자기 문화를 아주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실용적이면서 익살스러운 도자기를 많이 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다양한 상형 도자기를 출연한 거죠, 그때가. 그때는 생활 도자기 용기뿐 아니라 장식성이 강해서 조선 초기 중기에 비해서 아주 화려한 형태의 백자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대박이에요. 근데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위원님의 말씀처럼 화려함이 돋보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만 뭔가 움푹 들어가게 그죠? 아, 곡선도 높고 네. 이쪽에 보면 진짜 대나무처럼 정말 멋져. 네. 진짜 대나무 이렇잖아요. 네. 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새겨넣고 와 이건 진짜 세심하시네요. 그냥 대나무 위에 흰 뭐 도자기를 발랐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색깔을 네. 네. 굉장히 섬세하고 와, 진짜 대단해요. 마시기 편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이게 둥글둥글한 이 네, 밑부분도 이렇게 아무튼 보면 볼수록 굉장히 제작 수준이 높아 보이는데 위원님 제작 수준 어떻습니까? 뭐 제작 수준이 상당히 귀한 편이죠. 높군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작 기술도 발달하고 장비도 아주 다양해졌죠.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도자기를 만드는 데는 비교적 쉽죠. 네. 그러나 당시에는 다양한 형태를 제작하는 하는 게 쉽지 않은 기술이었어요. 아무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오늘 의뢰품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조형미를 봤을 때 잘 만든 도자기로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네? 아주 오늘 도자기는 귀한 도자기죠. 오, 오 귀하다. 자, 귀하다. 여러분, 위원님이 저런 말씀 잘 안 하시는 거 아시죠? 알죠. 수준 높고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대나무 모양으로 만든 백자는 얼마나 남아있나요? 대나무로만 대나무 형태로 만든 상형 도자기가 사실 상당히 귀해요. 매우 매우 귀해요. 네. 덜어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웬만한데 저도 저거 몇 개 본 게 드물어요. 위원님도 몇 개 못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반 병과 이 상형으로 본을 떠서 만든 이 주병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맞추기가 어렵죠. 네. 예. 그래서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절대적인 평가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의뢰품의 저 작품에서 크기가 만약 크다면은 돈이 더 가치가 올라갈까요? 크다면 지금 말씀 그대로야. 다른 형태들도 있어요. 저 적은 거는 내가 봤는데 저는 저거보다 큰 걸 못 봤어. 그래서 그 차이를 수리된 곳이 있어요. 수리된 곳. 수리한 부분이 조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저 꽃 부분 밑에 조금 어디 아래 있는 거고 위에 어디에 조금 제가. 그 가격 차이가 있나요? 표시가 조금 나는 걸 빨리 봤어요. 빨리. 여기까지입니다. 갔어요? 수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님 감정가에 영향이 좀 있겠죠? 물론 있죠. 네. 수리가 안 됐다면 오늘 평가액에 뭐 한 50% 이상 더 평가받을 수 있는. 대박. 마음이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맞추시면. 틀려. 그래야 우리 둘이 타는 거야. 그렇죠. 우리 안소미 씨는 하나만 딱 타. 그럼 셋이 타는 거야. 추감 정단 세 분의 추정 감정과 확인하기 전에 현재 선두 송준근. 그 뒤를 안소미 씨가 하나 차이를 쫓고 있고 이경혜 씨가 최하위인데 오늘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확히 맞히면 장구 두 개잖아요. 네. 이경혜 씨가 정확히 맞히면 송준근 씨와 공동 1등.
그렇죠? 정확한 거에 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경혜 씨 정확히 맞춰야 되는 상황. 해야 되는데. 8,000, 송중근 씨 2,000, 안소민 씨 3,500. 2,000? 다 달라요? 예. 2,000? 저 백자, 저 태어나서 저런 백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비전문으로서 봐도 저는 1억을 호가하지만 상처 때문에. 오. 제가 그냥 상처만 없었으면 2억 썼어요. 아. 숫자 8이 이경혜 씨에게 뭔가 좋은 기억 있습니까? 오면서 8888을 보더라고요. 오늘 8888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아, 자동차 번호. 네. 아, 좋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그래프. 진짜 이거 떨리네.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오늘의 장원은 과연 몇 명이 나올지 지금 공개합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제작된 백자 양각 대나무 모양 병의 추정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만 단위 넘어갑니까? 100만 단위입니다. 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얼마입니까? 아, 7천! 7천만 원을 쓰고 싶었어, 진짜. 진짜요? 느낌이 왔다니까. 7천만 원을 쓰는데 번호판이 올 때 계속 팔팔팔 하고 있는 와, 대박. 7천만 원이요? 야. 7천이라고요? 7천만 원. 값을 사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사실 희소성이나 뭐 저 제작 수준, 뭐 보관 상태 이런 걸 봤을 때 빛깔 뭐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더 높게 평가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뭐 백자 병이 그렇게 높게 평가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평가했는데 만약에 흠이 없었다 하면 오늘 의뢰품의 한 50% 이상 더 이상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오늘 이영애 씨가 아주 그 정확하게 아까 말씀을 해주시되 뭐 2억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백자 양각 대나무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TV쇼 진품명품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보물이라도 좋으니까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감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